락스타는 자동차를 출시할 때 자동차 회사들의 라이센스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브랜드를 막 섞어서 가상의 자동차를 만들어냅니다. 오늘은 그 중에서 실차와 너무 똑같게 만들어서 라이센스가 위험한 친구들을 보여드릴 거예요. 먼저 첫 번째는 페놀라 쿠저. 르노 알파이프 터보 3위 컨셉트를 모델로 만들었고요. 앞부분 보시면 여기 라이트라던가 뭐 이런 것들 완전 자세트 부분은 약간 다르긴 해요. 하지만 거의 90% 이상 빼다 박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옆에 이 에어 덕트라던가 뒤쪽에 달린 날개까지. 잠깐만요 여러분, 르노가 지금 트위터에 답글 달았는데? 안돼! 들켰다! 도망쳐! 두 번째는 바피드 도미네토 ASP. 이 차량은 진짜 좀 많이 선을 넘었습니다. 여러분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은 완전 그대로 빼다 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실제 모델의 이름은 포드 머스탱 SVT 코브라 R. 생긴 거는 머스탱처럼 안 생겼지만 성능은 정말로 뛰었다고 전해줘요. 어쨌거나 앞모습 보시면은 이 올드한 라이트,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, 밑에 범퍼까지 그냥 그대로 빼다 박았어요. 휠도 비슷한 것 같은데? 저희가 돋보기를 들고서 자세히 보면은 약간 다르긴 해요. 하지만 선 넘을 정도로 똑같다. 그리고 다음 차량은 샤이스터 디비언트라는 머슬카요. 이 차량의 실제 모델은 미국의 튜닝 업체 링 브라더스에서 튜닝한 1972년식 AMC 제블린 디파이언트. 이름이 좀 길죠? 이 앞쪽에 동그란 라이트, 라디에이터 그릴 중간에 쪼개진 거, 그리고 밑에 범퍼. 세세한 부분은 다르지만 이 느낌 자체가 완전히 똑같아요. 이 본넷 두꺼운 것까지. 뒷바퀴 앞에는 이 배기구도 아주 아름답게 표현이 잘 됐어요. 저 같은 머슬카 소유자들은 이런 차들이 나올 때마다 너무 좋거든요. 근데 혹시나 자동차 회사 본사에서 고소하면 어떡하지?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. 이 차는요, 링 브라더스에서 인정했어요. 인스타그램 보시면은 GT5의 디파이언트가 출시가 된다, 우린 매우 기쁘다, 이런 식으로 의견을 표현해줬어요. 따라서 이 차는 맘 놓고 타도 돼요. 이번 차량은 오베이 옴니스 E GT. 이 자동차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? 한국에서도 이 차가 많이 돌아다닙니다. 이 차량의 모델은 아우디 이트론 GT예요. 문짝이 4개 달린 전기차고요. 얘도 마찬가지로 디자인 보시면 진짜 완전 똑같이 아우디를 빼다 박았어요. 심지어 이 브랜드 마크 보세요. 아우디 로고가 원래 동그라미 4개잖아요 GT5 내에서도 비슷하게 표현이 돼요. 이렇게 이 헤드라이트의 섬세한 표현 보세요. 원래 GT5가 라이트 표현할 때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안 해주거든요. 얘는 좀 신경을 쓴 거예요. 그리고 뒷모습도 대박인데 실제 차량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. 이 테일램프 보세요. 완전 똑같아요. 아우디 하면은 램프가 이뻐야 되거든요. 보시면은 이런 느낌, 여기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죠. 이것도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쓴 겁니다. 달리다가 브레이크, 아 LED가 이렇게 들어오네요. 그리고 오늘 영상에 이 차량 빠지면 안 되죠. 엠페러 벡터. 저희는 이 전면부를 보면은 한 가지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. 바로 렉서스죠. 보통 락스타가 자동차를 출시할 때 범퍼를 조금만 바꿔주거든요. 얘는 그런 거 없어요. 그냥 렉서스. 이 특유의 프론트 그릴, 뾰족한 헤드라이트와 이 보조개 에어 인테크 완전 그대로 빼다 박았어요. 그리고 피스터 코메트 S2, 얘는 이미지 사진도 필요가 없습니다. 그냥 911이잖아 포르쉐 911. 앞에 이 본넷, 헤드라이트, 범퍼, 이 일자 테일램프, 외관이 똑같은 거는 설명할 것도 없고, 이 차량은 특이하게도 내부도 똑같아요. 이게 내부고요. 이 계기판을 잘 봐주세요. 포르쉐의 계기판은 동그라미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이렇게 하나 둘 셋 다섯. 피스터 코메트 S2가 같은 경우는 외관이고 실내고 그대로 다 가지고 왔다. 그렇습니다. 이제부터는 제가 실제 모델을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알 것 같아요. 이 차가 뭡니까? 그냥 쉐보레 카마로 GL1. 제가 어디 그냥 콕 집어서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냥 카마로입니다. 얼굴 그냥 전체가 다 카마로야. 이 뒷모습까지 싹 다 카마로. 이제 락스타 분들도 똑같이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? 과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. 그리고 쉐보레 거 하나 더 있어요. 인베테로 코케 D10. 이거는 누가 봐도 쉐보레 콜벳 C8 C8입니다. 그냥 똑같아요. 다른 게 있다면 이 브랜드 로고가 다른 정도?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 크기라던가 뭐 세세한 부분은 다를 수 있는데 그냥 콜벳이야. 유독 머슬카들이 비슷한 차가 많네요. 저는 오히려 좋아요. 참고로 다음 차량도 머슬카입니다. 바피드 도미네이터 GTT. 1969년식의 포드 머스탱을 모델로 만들었고요. 잠깐 이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하고 갑시다. 오마이갓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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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마이갓. 완벽하구만. 마지막 차량은 아니스 GR350. 마츠다 RX7을 모델로 만들었고요. 90년대 특유의 부드러운 디자인, 자체가 정말 이쁘게 잘 빠졌어요. 얘가 되게 특별한 차인데 GT5에서 몇 개 없는 리트랙터블 라이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. H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라이트가 올라가요. 이 차를 흰색으로 도색을 하시면은 뭔가 행복한 차량을 따라할 수 있어요.